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첨단 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의 기업 유치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